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반등세,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네요. 상승세가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가까이 상승세를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씩 힘을 냅니다. 코스피 뭐 3000, 코스닥 900 돌파하려고 지금 0차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근 시장 이번 주를 딱 봤을 때 너무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만 급등하고 올라오고 이런 시장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뭐 앞서서 저희가 두 분과도 이야기 말씀을 들어봤지만 어쨌든 오늘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뭐 수급적인 변화나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올 거다란 말입니다. 아까 고문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변동성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 네. 정태근 팀장님도 지금 오늘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나타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없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네, 재밌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개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실물 경제를 지지하려고 하면은 움직이는 거지 자산 가격 지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을 일부 용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FOMC를 저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에서 일부 언급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 파월 의장은 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별 얘기 안 할 것 같은 게 안 할 것 같은 게 실물 경제 지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이 국채금리 이슈 상승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자산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시장인데 실물 자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나눌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일부 하락,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되면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일부 부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게 되면 실물 경제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물, 그러니까 어떤 실물에 돈이 안 돌게 되면 실물 경제 타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연준이 액션에 나서겠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물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처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내수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이 실물이 만약 진짜로 타격을 받게 된다라면 소위 말하는 내수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된다라면 연준이 액션에 나서겠지만 그러니까 자산시장,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미국의 실물경제, 내수경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 빠르게 액션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의 연관성이 물론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도를 봤을 때 이 주식시장보다는 말 그대로 실물경제, 여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연준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발빠르게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스닥 기술주 하락 이 부분은 연준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그리고 그런 리포트 많이 나왔잖아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리포트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안 돼.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고 있던 얘기를 계속 되풀이할 거예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PC 물가지수 이게 2%를 상회를 하더라도 일부 계속 용인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자산시장이 아니라 실물경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 하락이 실물경제 타격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일단은 이 두 가지 이슈 FOMC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거는 물론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는 맞지만은 국채금리 이슈를 그러니까 거시경제 이슈를 읽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정태인 팀장님은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낫다. 섣부른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네.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뭐 개인 투자자의 99%는 내일도 주가는 오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서 지금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들을 좀 맞춰줘야 되고요. 사실 지금 뭐 이 많은 이런 어떤 우리 금융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끌고 가는 그런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혼동과 혼란은 굉장히 지금 뭐 이 위험을 지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경기부양책이 이제 뭐 어쨌건 간에 하여튼 서명이 되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연준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뭐냐면 네네. 연준은요 실질 금리를 지금 마이너스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냐면 부채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금리보다는 계속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적정한 순간에. 따라서 저는 우리 정태근 팀장하고 조금 다르게 어떻게든지 16일, 17일 FOMC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언을 줘야 그래도 받치고 있는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전체의 모멘텀을 제공하리가 보고 있고요. 네.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들을 뭐 하여튼 각국 끝에 이제 뭐 출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조차도 경기 부양책에 이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 주 초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사실 변동성도 커졌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이제 성장성이 커졌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뉴욕이나 뭐 여기서의 헤드라인의 굉장히 주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제레미 시걸 교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6에서 12개월은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를 갖고 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를 3만 5천까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네. 다시 한번 끌고 가면서 인플레를 억제하고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든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서 만나는 부분 그것을 찾는 부분들이 지금 정책 담당자들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에서 뭐 최영호 고문께서는 미국에서 어쨌든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열어봐야죠. 열어봐야 알겠는데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태현 팀장님께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면 저희가 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수익을 찾아서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빠르게 이동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고문님이 첫 그 부분에 말씀하시던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오르길 원한다고.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게 저를 아마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데 가끔씩은 참 저희 같은 전문가들 그런 게 좀 딜레마예요. 안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쉬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오르길 원하고 또 종목을 매매하길 원하세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딜레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니까. 확인 후 대응이라는 얘기를 한번 예전에 한번 드렸듯이 뭐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아마 제가 죽고 나서 주식시장 계속 열릴 건데 앞으로 기회비용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데 억지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초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예 처음부터 손실하면은 덜 짜증이 나는데 먹은 거 까먹으면 그만큼 또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또 제 칩을 좀 드러내자면은 기아차를 저도 매수를 했어요. 3일 전에. 근데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받쳐주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한 3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기아차에 1조 쏩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항상 패스트 팔로우 시장의 눈치를 보고 시장이 가는 방향에 따라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시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뺑 들어왔어요. 네. 네. 자 일단 정태현 팀장 이분 좀 쉬어야 된다. 네. 쉴 줄 알아야 된다. 뭐 네. 사실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쉬는 방법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작년에 상승장만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정치 테마주 갔다가 막 네. 비트코인도 갔다가 지금 6,500만 원도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태현 팀장님은 뭐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문님께서는 그 개인 투자분께 어떤 조언 주실까요? 그럼 지금 좀 제가 변신을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3월 18일 날 서울시장은 이제 후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앞에 FOMC도 지금 열어지고 그러면 자 어쨌거나 증시가 훈훈한 가운데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정부적인 개입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급과 여러 가지 조건을 4월 7일까지는 쭉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3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이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오면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뭐 세미나라는 것들 다 보시면 예, 쭉 일단은 정치꾼으로서 말씀드리면 4월 7일까지는 훈풍은 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직도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그것만 지나가시는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이제 뭐 봄나들이 나가시듯이 객장에 한번 나가신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은 3월 17일 다음 주 FOMC 때까지 좀 쉬는 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이를 보고 다음 주에 FOMC 아마 끝나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눌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